먹지 마. 이러면서 그렇죠. 10-10이기 때문에 드라곤 한 기가 미리 나와가지고 공을 던져주고 있는 센스 있는 플레이 좋습니다. 어 근데 드라곤이, 야 근데 차준 선수가 드라곤이 좀 많이 맞았어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드라곤이 개피어가지고 어? 아까 박현빈 선수가 질럿에 막 끝났거든요. 4게이트 발질에, 아 발질 아니고 4게이트 질럿에 막 끝났기 때문에 이거. 야 그래도 그렇죠 2게이트로 이제 질럿 2마리, 아 드라곤 2기가 되면서 충분히 막아줄 사이즈가 보이는 모습에 차준호 선수고요 지금. 어이구 해선님 박았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질럿 1기가 더 뛰어나오고 있는 모습에 지금 박현빈 선수긴 한데, 지금 박현빈 선수가 질럿을 2기씩 나가는게 아니라 1기씩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약간 좀 말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드라곤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또다시 질럿이 3개에요 무려. 질럿이 3개고 이거 박현빈 선수가 11시 쪽에 지금 프로브가 있거든요. 야 이러면서 지금 드라곤이 나오려면 조금 멀었고요. 여기는 2게이트에다가 그냥 과연 사업은 헐빼 빠르거든요. 그래도 지금 차준호 선수가 사업이 더 빠를 거예요 분명. 그 점을 이용해서 이득 보는 싸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지금 차준호 선수가 드라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드라곤도 지금 4기 5기에요 무려. 드라곤이 5기고 질럿이 1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박현빈 선수가 이러면서, 박현빈은 2게이트 로보틱스고 여기도 2게이트 로보틱스거든요. 야 근데 여기는 마당을 잡는 2게이트 로보틱스고요 여기는 언덕 위이기 때문에 위치상 지금 차준호 선수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거 또 사업이 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 던져줍니다. 야 이거 들어가나요 지금. 어? 야 차준호 선수가 좀 더 과감하게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거 근데 이거 그래도 질러 3개 있고 드라곤이 있기 때문에 막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야 근데 드라곤이 아직까지 여기는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에 박현빈이고요. 박현빈 선수가 드라곤이 멍청합니다 지금 사업이 안 돼서. 그나마 요걸로 그렇죠 이 프로브로 일단 빌드를 확인하는 건 좋아요 지금. 박현빈 일단은 빌드 확인했죠 지금. 2게이트 로보틱스 내랑 똑같은 거구나 하면서 바로 리버테크 타주고 있는 모습에 박현빈 선수고, 여기도 리버예요 지금. 야 똑같이 리버테크 가지고 있고요. 야 이러면서 지금 드라곤은 6기고 여기는 8기입니다 야 드라곤 차이에서부터 벌써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 일단 믿을 거는 박현빈의 질럿이거든요. 질럿 질럿으로 몸빠 뒤지게 맞으면서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야 과연 뚫어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어 이러면서 드라곤 한 기가 그렇죠 빼줘야 되고 리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과연 근데 이제 차준호 선수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질러 숫자를 맞춰주면은 괜찮거든요. 테이야 반갑다. 어 테이 반갑다. 이러면서 일단 리버 떴죠. 리버 떴습니다 지금. 어 김선배 반갑다잉. 리버 한기 떴기 때문에 지금 어 차준호 선수가 바로 리버 점사. 이야 실드 다 깎였어요 지금. 실드 다 깎였고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장미아 포도님 반갑습니다. 장미아 포도 뭔가 이쁘다 귀엽네 닉네임. 잠시만요. 어 차준호 선수 상당히 잘하는데. 아이고 라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은 일단 뚫으러 가는데 둘 다 셔틀 리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질럿도 맞춰준 지금 차준호 선수고. 야 이거 지금 셔틀 리버가, 야 이거 박현빈 지는데요 지금 싸움이.
야, 이거 박혀서 큰일 났어. 지금 셔틀 리버, 셔틀도 잡혀버리네,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박현빈이 게이트 하나 더 늘려주고 있고, 지금 차준호 선수는 앞마다 먹을 생각 없고 계속해서 지금 유닛을 뽑아주고 있어요. 아이고 준식님 반갑습니다. 준식 준식. 야, 이거 투리버고요. 리버 한 개가 개핀데 이것도 잡아줬으면은 차준호 선수가 진짜 좋았는데, 일단은 여기는 풀업을 안 찍고 여기는 계속해서 풀업을 찍고 있어요. 차준호 선수가. 그리고 지금 옵저버도 차준호 선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 확인하고 있어요. 야, 이거 다 확인하고 있는 게 너무 큽니다,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투 셔틀. 아, 셔틀. 셔틀 리버 갑니다. 가는데. 이거 또 봤거든. 리버가 뭐하죠? 차준호 선수. 관아 실력. 실력. 하나도 장난 아니던데 보니까. 야, 그래도 박현빈! 박현빈! 뚫습니까? 박현빈! 박현빈! 박현빈의 셔틀 드라곤! 그래도 뚫어보려고 하는 모습에 박현빈! 박현빈! 박현! 뚫었어요. 그나마 뚫었고, 이거 셔틀 리버가 또 옵저버로 다 보고 있어! 한 발!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혜성님 반갑습니다. 최고 답 없는 팀 SK 화나 삼성 롯데. 와, KT 불바다 질이구요. 이러면서 또다시 드라곤 두기. 차준호 선수 드라곤 두기 빼줘야 되고, 지금 마당은 그래도 차준호 선수가 더 빠릅니다. 지금 마당은 차준호 선수가 더 빠르고, SK 그래도 타순 바꾸니까 좀 괜찮은데 생각보다 SK는. 이러면서 일단은 리버 태우고 영러시 갑니다. 박현빈 오빠 한번 믿어봐. 박현빈. 야,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게이트가 두 개고 네 개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게 차준호 선수가 풀업을 많이 찍은 거는 괜찮긴 하나, 이 영러시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업적으로 확인했고 드라곤 한다. 아야, 이거 근데 변수는 뭐냐면 박현빈 선수의 셔틀이 개피라는 거예요. 지금 셔틀이 개피가 지금 변수예요. 지금 돌렸어요. 지금 셔틀 돌렸어요. 예. 내일 왜 일합니까? 일 안 하면서. 셔틀 차준호 반응. 1킬 그래도 괜찮아요. 2킬 괜찮아요. 왜냐면 프로브는 그래도 많기 때문에. 박현빈도 그래도 프로브 많거든요. 박현빈 선수도. 야, 이거 셔틀 리버가 과연. 리버 한대. 셔틀! 셔틀! 타자 따래! 큰일 나 따래! 큰일 났어요 지금. 박현빈 큰일 났어요 지금. 그렇죠. 박현빈 지금 씨 뭐지 하면서, 내 두꺼비가 어디 나갔지 하면서 지금 두꺼비 나갔고, 이거 야, 이거 귤폭탄 한 마리 죽었고요 지금. 그래도 지금 옵적으로 다 보고 있고 셔틀. 야, 이거 속셔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갑니다 이거. 갑니다. 뚠뚠 뚜두둔 갑니다 이거. 셔틀 리버 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셔틀 리버 나갑니다. 따르르르르 저기 가는 드 차준호 선수 컨트롤 좋았고요 지금. 야, 차준호 선수. 아이고, 인택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컨트롤 좋았는데 안 터졌어요 근데. 이러면서 일단은 인구수 차이는 80대 81이고 게이트 숫자는 지금 차준호 선수가 더 많고, 이게 리버가 3마리거든요 무려. 소닉님 추천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닉님 추천 고맙습니다. 리버 두기 여기다 내리고 하기 또 데려와가지고 여기다 내려갔고 지금 타이밍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박현빈 선수가 리버가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지금. 리버가 한 마리예요 지금. 리버가 한 마리이기 때문에 이거 견제. 코이코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해성님 추천 감사합니다. 견제 갑니다. 야, 이거 견제 갑니다. 귤폭탄 갑니다. 최성 집에 지금 갑니다. 귤 던지러 갑니다 최성 선수한테. 이러면서 그렇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리버. 리버 제가 그거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리버 한기는 바로 돌리고 갑니다.
야, 그래도 양 선수다. 눈치싸움 상당히 치열하고. 이거 그렇죠. 이거 근데 무리. 야, 이것은 아니죠. 지금 요단강 건넜거든요, 지금. 야, 차준호 선수가 요단강 바로 건넜어요. 야, 그래도 이거는 리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투원이 또 수비하는 쪽이 상당히 베스트 좋거든요. 투원은 수비하는 쪽이 베스트 좋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스타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스타 하는 사람 중, 예, 3만 명 중에서 3만 명이 다 아는 거예요. 수비하는 쪽이 좋다. 야, 일단은 이러면서 지금 여기는 아두 테크 올라갔고, 여기는 그리고 테크랑 포지는 더 빠르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현비 선수가. 여기는 지금 드라군 좀 더 드라군에다가 힘을 주겠다. 다비니 이거 다비니 아빠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비니 아빠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갑니까? 어? 6시 쪽으로 뺀 거 확인하고! 네, 안 가네요. 아, 강빈이 아빠님 추천 감사합니다. 김태경이 공격하고 내가 수비하면 수비가 손해 아니냐? 아니죠. 이 수비하는 쪽에서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기 홀드? 홀드 박으니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태경도 쉽게 못 들어와요. 김태경 공격할 줄 몰라가지고. 야, 그래도 지금 드라고 많습니다, 지금. 드라곤 많고 이러면서 게이트 늘어나고 있고 12시를 바로 찢어주고 있습니다. 차준호 선수가. 야, 근데 테크 차이는 지금 그래도 박현빈 선수가 더 빨라요. 그래도 테크는 박현빈이 더 빠르고 6시 그래도 먹어줍니까, 박현빈? 야, 그래도 박현빈 선수가 6시 먹어줍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러면서 다크 치리다스 뽑았고요, 한기. 차준호 선수, 이거 근데 셔틀 안 돼! 죽었거든요, 리버가.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인구수 차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4-111이고 박현빈 선수가 리드 잘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박현빈 선수가 초반에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차준호 선수도 이제 12시 돌아가거든요, 이제. 12시 돌아가고 탱크 다 맞췄고 지금 게이트가 8게이트, 여기는 현재 6게이트. 게이트 숫자도 더 많아요 지금. 런땅님 런땅이 머릿속에 런땅이 이러면서 지금 6시 쪽에 먹고 있고, 지금 다크템플러가 한기 나갔어요. 다크 쥬레다스 다크 치리다스. 잠시만요. 있는데? 여기 있어. 순재형,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야, 태희 어제 했어, 결국에는? 어제 했어, 근데, 결국에? 이러면서 12시, 견제는 실패. 이러면서, 11시에? 아, 새벽에 했어? 야, 일단은 셔틀 떠납니다. 갑시다. 셔틀 떠납니다. 갑니다. 물어봐. 지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셔틀! 좋고. 3킬 정도 해줬고요, 지금. 11시에? 이러면서 스톰! 야, 그래도 잘 빼줘. 아니면은 그거 하면 되지, 11시에. 순재형 한 판 하고 바로 도망가면 되지. 그게 최고 아닙니까? 하고 째기. 좋아요. 아이고, 동현님. 반갑습니다. 동현님 반갑습니다. 병훈님 반갑습니다. 아니지, 올킬하고 이제 집에 가라는 거지. 이제 잠잘 준비해야지, 올킬하고. 이러면서 또 갑니다. 이 셔틀 부구부구 갑니다. 셔틀 부구부구 갑니다. 또 이거 근데 여기 스톱. 야, 이거 큰일 나는. 드라군도 다 막고 있고. 이거 박현빈이 셔틀 견제 상당히 잘해줬어요 지금. 야, 셔틀 견제 좋습니다. 지금 박현빈이 견제 잘해주고 있고, 인구수 차이 또 역전돼 있고요. 현재 지금 보라색깔 차준호 선수 01업이고 박현빈도 01업입니다
다음에 BJ랑 팀배 나갈까? 아 팀배 BJ 누구랑 하지? 고민되네. 누구랑 할까? 누구랑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나는. 이러면서 또다시 셔틀 견제 갑니다. 또다시 셔틀 견제 갑니다. 또 셔틀 견제 가요. 지금 박현빈 파일런 때려주면서 12시 12시 야 이번에는 근데 좀 많이 잡았어. 야 7킬 2킬 총 9킬 야 총 뭐야 셔틀만 뭐 3개인데요 지금 박현빈이. 박현빈 지금 셔틀만 3개입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마당 셔틀 견제 셔틀. 어 그래도 잡아 줬어요. 그렇죠. 야 이거 셔틀만 너무 많은데 지금 박현빈 선수가 이제 한번 이제 한방 전투해야 되는데 여기 마당 스톰. 야 이거 잘못 뿌렸어요. 아 근데 위에서 많이 잡았어요 지금. 야 이거 위에서 잘 잡았어요 지금. 야 이거 뭐 셔틀만 뭐 3개나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 박현빈이고 지금 발업 진로도 안됐어요 지금. 발업도 안됐고 또 갑니다 셔틀. 셔틀 또 가요 지금. 셔틀 또 갑니다 이러면서 지금 3시 쫙 재주고 있는 모습이고 셔틀 안녕 하면서 인사 한번 해주고 있고 지금 운전 재밌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빈이 아빠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강빈이 아빠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6시 여기도 견제 여기도 견제하는데 근데 여기 프로브가 많이 없어요 애초부터. 프로브 일단은 잘 잡아줬고요. 일단은 아이고 한 개 고맙디 하면서 일단 여기 프로브 붙여줬고 여기 셔틀 견제 봤어요. 근데 차준호 선수가 받고 이거 이제 한 번은 나갈 때가 됐거든요. 박현빈 병력을 이제 움츠리지 말고 빨리 동글동글하게 모아가지고 한번 싸워야 됩니다. 부푸전은 또 한방 전투해가지고 게임 끝내는 맛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발질도 안된 드라군 아 질러 데리고 가면서 일단 여기 01업 여기도 지금 01업 양쪽 다 01업이고 12시 갑니다. 12시 살로스타 잘 뺐어요. 차준호 선수가 상당히 잘 뺐어요 지금. 차준호 선수가 반응이 진짜 빨라요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차준호 선수가. 어 우리 BJ 있는데 BJ 있으니까 반경이 날까? 우리 상대 있을라나? 상대 있으면 반경해야겠다. 이러면서 일단은 여기 3시 쪽도 돌아가고 있고 7시도 돌아가거든요. 이러면은 똑같은 자원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오케이 재성 1바 하십시오. 근데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갖고 일단 구해봅니다. 12시는 일단 견제 잘 막았고요 지금. 3부 바로 합니다 액션형님. 3부 바로 합니다. 요즘 반경하면 친선? 예, 친선을 많이 해요, 친선을. 친선 많이 하고, 한 번씩, 소소하게 뭐, 2,000원, 3,000원, 걸어가지고, 한 번씩 해요, 한 번씩. 뭐, 2,000원, 3,000원 해가지고,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거의 친선이죠, 사람들. 예. 거의 친선을 많이 하긴 하죠. 이러면서, 지금 7시 마당까지 째주고 있는 모습에 박현빈 선수고, 박현빈 선수가 근데,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서 마당 야 막혔고요 지금. 야 일단 02업 차준호 선수 02업 박현빈도 02업이고요. 네 2부 3부 점수로 나눴습니다. 점수로 나눴습니다. 아 근데 요새는 또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거의 친선 아니면은 현금빵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한 2,000원 3,000원? 왜냐면 크게 하면 또 싸우니까 한 2,000원 3,000원 하면은 그나마 낫거든요 지금. 질러 3기랑 질러 2기 살로스톤 뿌려주면서 아이고야 아이고 내렸어요. 그래도 한 발 더 쏙 살로스톤 한 발 더 있거든요. 숨었어요. 근데 매복작전 차준 선수 매복작전
야 이러면서 지금 양선수다 지금 공격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이게 또 한 방에 갔다가 바로 병력 다 잃으면은 죽거든요. 게임 끝나고 게임 CS고 파벌에 갔었기 때문에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야 이러면서 박현빈 공이업, 차준호 선수도 공이업, 12시 또다시 견제했는데 잘 빼주고 있어요. 갑니다 이거, 갑니다 이거, 갑니다 갑니다 이거. 몸빵 질러 몸빵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갑니다 갑니다 간다. 다시 갔다. 그렇죠. 여기서 스톰 드라곤 한 개 쏴주고 있고요. 야 양 선수도 진짜 싸울 생각 없고 그냥 계속해서 병력을 굴리면서 반반 가면서 지금 셔틀 견제만 계속합니다. 야 야 화나랑 KT 13대 10인데 뭐냐? 그렇죠. 가스가 지금 상당히 없죠 지금. 그렇죠. 지금 가스에서 약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견제! 야 이번에는 리버를 합니다. 일단 리버 잘 잡아준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지금 9시를 재건해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견제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박현빈. 일단 9시를 절대 안 주려고 하는 모습이고. 네.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고. 그렇죠. 푸푸전 상당히 장기전인데 지금 02업 방위로 여기는 03 방위로 업그레이드는 그래도 보라색깔 차준호 선수가 더 좋고. 이러면서 빵샷 때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랩보다 삐용삐용 조종합니다 조종합니다. 차두리 맨키로 조종하고 있는 모습에 지금. 그렇죠. 지금 소모전이 너무 없거든요 양 선수. 이러면서 리버 견제, 리버 견제 좋습니다. 뿅뿅뿅뿅뿅뿅 견제 갑니다. 이러면서 내 서스 뿅뿅뿅뿅 리바 견제 좋아요. 야 깨졌어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잠시만요. 야 지금 견제 좋은데요 지금. 근데 9시에 지금 병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견제를 하려고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개이득이고 지금 부푸전 200 채우면 무조건 아비터 가는 게 좋거든요. 이러면서 6시 견제 실패띠. 네. 이러면서 리버, 리버 싸움. 이러면서 리버 또 두 마리 내려주고 있고, 와. 야 이러면서 지금 야 계속해서 견제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 일단은 싸워야 되거든요. 아예 안 싸우면은 게임이 안 끝납니다 양 선수. 뭐 이거 200 모으고 돈 많이 모으면 이기는 게임 아니거든요. 싸워가지고 본진을 빠사야지 이기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뭐 돈만 타고 이기는 게임 아닙니다 이거는. 야 이러면서 여기 아콘 부대라 아비터까지 뽑아줍니다 지금. 돈 많으면 이기는 게임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양 선수. 지금 뭐 견제하고 프로브 많이 잡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게임 이긴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또다시 리버 견제, 리버 견제 또다시 투리버. 와 근데 리버를 상당히 잘 쓰네. 이러면서 리버 이건 아니죠 지금. 차준호
이거는 지금 큰일 나서. 이렇게 되면은, 타조 선수. 줄줄이 소세지 뱅키로 1타로 갔고, 이거 투리버는 잡혔고, 일단은. 야, 박현빈 지금, 아콘 부대 많아요, 지금. 전구들 많아요, 지금. 전구 많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로 바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갑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야, 이러면서 일단 뒤에, 야, 양쪽 다 올렸어요, 지금. 이러면서 살로스톱 되게, 살로스톱 많거든요, 여기에. 여섯 개, 살로스톱 또 쓰고요, 그렇죠. 야, 또 쓰고요, 지금, 살로스톱. 야, 이러면 지금 차준호 선수가 지금 다 밀립니다. 여기 견제는 좋긴 한데 지금 자신이 지금, 그렇죠, 이거 잘못 올려가지고 입구도 막혔고 지금 11시 조금 파괴됩니다. 이러면서 아비터는 잡혔고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차준호 선수가 날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박현빈 선수가 지금 그래도 분위기 잡고, 야, 이러면서 그렇죠, 7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병력으로는 7시 뚫기는 힘들죠. 왜냐면은 그렇죠, 바로 오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공산 방위협이고. 야, 지금 인구수 차이도 지금 170대 지금 116이고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한 방을 그래도 먹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병력 많고요, 여기도 병력이 많습니다. 야, 박현빈 선수가 결국에는 이거를 역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드라곤 빼주면서, 그렇죠, 이거 그냥 드라곤 언덕에 올라가고 천천히 하면 되고. 박현빈 선수는 지금 근데 이거 너무 템플러만 있는데요? 이러면 지조 박현빈 뭐합니까? 아니, 아칸이 있어야 되는데 뭐하죠 지금 박현빈? 템플러만 뽑아놨어요 지금. 스톰으로 뭐 병력을 다 잡는단 마인드인가요 지금? 박현빈. 야, 여기서도 견제해주고 있고요. 가스 다 버렸어요 지금 박현빈. 야, 가스 다 버린 모습이고. 아, 근데 차준호 선수가 이제 9시, 아 3시 쪽밖에 없어요. 왜냐면 12시를 빨리 먹었거든요 차준호 선수가. 아, 12시는 거의 다 말랐고 6시 쪽 가스를 안 캐고 있어요 박현빈이. 야, 박현빈 선수가 지금 자원 수급량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9시 쪽 일단 견제 갑니다. 왜냐면 병력 역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준호 선수가. 이러면서 11시 다시 재건하고 있고 뚝딱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방 전투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는 3일리, 여기는 현재 3일리, 둘 다 똑같아요. 이러면서 갑니다. 질럿 이러면서 박현빈 그냥 돌진합니다. 황소맨키로 돌진하는 모습에 박현빈. 야, 박현빈 선수가 그냥 황소맨키로 그냥 돌진하고 바로 살로스톰 잘 뿌려주는 차준호 선수. 그래도 야, 차준호 선수가 스톰 잘 뿌렸어요. 막아냅니까? 야, 근데 옆구리에서도 오고 있는 모습이고.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차준호가 또 밀리면은 11시도 못 먹거든요 지금. 야, 병력 더 왔어요 지금. 야, 병력 더 왔고 이거 그래도 포트 깔아놨어요 지금. 그래도 그래도 포트 깔아놨는데 그냥 돌격 앞으로! 박현빈 돌격 앞으로! 박현빈 돌격 앞으로! 아, 지지 마세요.